문제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오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 경남 합천에 왔는데요. 설 특집인 만큼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역사를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들만 모았습니다. 경남 합천에요. 6개 학교, 합천고, 합천여고, 삼가고, 원경고, 초계고, 야로고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제가 어제 꿈까지 꿨어요. 뭐요? 합천의 소가 유명하잖아요. 노란 소가 노란 배를 머리에 딱 들이받는 꿈을 꿨어요. 느낌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골든벨 울릴 준비 됐습니까? 네! 정말 자신 있나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합천 연합 여섯 개 학교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우더른에게 절을 올리며 인사하는 것을 세배라고 하죠.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복자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설날이면 많이 볼 수 있는 복자를 한자로 적어주세요. 잘 찾아보면 여기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잘 봐야 되는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전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문제는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합천은 사시사철 다양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황강, 합천호의 맑은 물과 합천팔경의 이런 경관이 대표적이죠.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합천의 경치가 수려하다. 또 합천 자랑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합천하면 딸기죠. 딸기. 왜 딸기예요? 아 저희 집이 딸기 농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C도 풍부하고 많이 써요. 먹으면 피부가 하얗고 막 여드름도 안 나요. 아 뭐야? 저희 쌍둥이 동생이에요. 네, 언니고 얘가 동생이에요. 저희 딸기 먹으면 일단은 피부가 좋아지고 또 잠이 안 와요. 딸기에 뭐 들어있어요? 어떻게 잠이 안 와? 새콤달콤해서. 그래서 좀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어, 잠이 확 깨요. 진짜. 잠 깨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합천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답은 수련입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합천군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문제를 출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 SP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독교에서 포도주를 넣은 성스러운 그릇인 성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붉은 피가 끓는 심장과 성배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사랑을 뜻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9년 전 한 풀로 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한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형이 나왔던 조선통신사 400주년 특집 도전 골든벨입니다. 그게 왜 한이에요? 저희 6형제를 대표해서 도전 골든벨에 나갔지만 49번 문제도 아니고 무려 2단계에서 미안을 쓰고 나왔습니다. 답 들으세요? 아, 앞에 두 친구가 모셨구나. 미안이라고 적어줬네요. 네. 정답은 손거울입니다. 대박! 저렇게 떨어졌구나 이번에서. 형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그 이번에서 떨어졌을 때 기분은? 당시 기억나는 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쓰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동생이 이번은 넘겨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한번 최대한 오래 살아남자. 나보다 잘난 것 같다. 육형제 힘을 보여주겠다. 화이팅! 정답은 하트입니다. 심장도 맞습니다. 하늘 풀고 있습니다. 영봉군. 옛날에는 떡국을 끓일 때 이 고기를 넣어 육수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대신 다른 고기를 넣었는데요. 여기서 유래한 속담이 있습니다.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의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구하기 쉬운 동물은 집에서 많이 기르던 동물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꽝 대신 닭, 꽝 대신 알, 닭 대신 꽝. 이 문제의 정답 꽝 대신 닭. 이거 그려놓은 거 뭐예요 이거? 소입니다. 소. 소. 왜 소를 그린 거죠? 저희 집에 널린 게 소거든요. 이야, 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부위 막 이런 거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소가 이래 있으면 여기부터 목심이거든요. 목심이 좀 약간 질겨요. 그래도 구이용으로 쓰거든요. 목심 밑으로 내려가면 등심인데 이제 여기 등심 중간에 꽃등심이 있거든요. 꽃이 활짝 피갖고 꽃등심이라 그래요. 그래, 꽃등심도 이제 구이용으로 많이 씁니다. 채끝 밑에 안심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안심이구나. 앞다리. 앞다리. 사태. 사태. 오죽. 사골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을 전해드리자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꽝 대신 달기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노래에서 얼룩송아지는 엄마 얼룩소를 닮은 건데요. 이처럼 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양, 속성 등의 특성 하나하나를 형질이라고 하며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유전이라고 많이 적었습니다. 남길 친구는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조금 많이 닮았는데 다른 건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노래를 많이 닮았습니다. 노래 잘 부릅니다. 꿈이 뭐예요 나중에? 꿈은 커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꿈은 이렇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아버지 저 지금 TV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대여 나 그대 눈을 처음 본 순간부터 오나 그대여 나 알 수 없는 설레는 향기 속에 빠져 나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봤었고 그래요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정답은 유전입니다 11번 문제는 속담 문제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이것이 더 밉다. 정면으로 욕하는 사람보다 겉으로만 위해주는 채 하는 사람이 더 밉다는 뜻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이런 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답판 들어주세요. 시누이, 시누이라고 많이 적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명절 때 가족들 얼마나 많이 모여요? 저희 집이 큰할머니 집이라서 친척들 다 모이면은 집이 엄청 가득 차요. 아빠가 혼자 남자라서 명절날 엄마 엄청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생하세요.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속만 썩이고 너무 미안해 항상 힘든데 속상해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답은 시누이입니다. 시원대 시원 수원씨 저희 집 강아지 옷 사려고 하는데 어떤 색깔 옷이 좋을까요? 아무거나 사도 돼요. 강아지 어차피 색 구별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색이 무슨 상관이에요? 디자인이 중요하지, 디자인. 에? 무슨 소리예요? 개들도 어느 정도 색을 구분해요. 개들은 원추세포가 없어서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 대신 그래서 개들은 후각이 발달한 거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개들 사람만큼 많은 색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줄 안다고요. 제 말처럼 개도 색을 구별할 수 있다면 O 아니다 개는 색을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X를 적어주세요 들어주세요 10명의 학생만 O라고 답판을 들어줬습니다 10명이 남을까요? 대거 탈락할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정답은? O 개가 시각장애인 안내하잖아요 빨간불 초록불 있잖아요 근데 안내할 때 색깔 모르면 안내를 못하니까 정답은 O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는데요 개는 두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분할 수는 있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유. 건강한 한 해 되세요. 네, 새해 복은 많이 받을게요. 근데 건강한 한 해가 되진 않을게요. 에? 아니, 건강한 한 해 되세요가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왜요?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라고 해야지. 건강한 한 해 되세요.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들어주세요. 건강한 한 해 되세요. 보내세요. 달렸습니다. 정답은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입니다. 듣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하네요. 회전발전 시작합니다. 너무 일찍 찾아온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합창군 고교연합팀의 회전발전. 선생님, 우리의 목표는 전원부활. 합창군 10개 고교 교장 선생님들과 합창군의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 과연 그 결과는? 군수님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 저는 학생들 다 살리려고 1년 연습했습니다. 1년. 우리 합천이 바로 수리한 합천입니다. 합천이 오시면은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백세 시대에 우리 합천이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수고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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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시작. 전원 부활인지 아닌지 걸렸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아주 특별한 분이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원인 밀리언! 안녕하세요, 토하리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고운 이것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이 노래는 1924년에 발표된 곡으로 작곡가 윤구경의 설날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머리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할 수 있어요. 답판 들어주세요. 뱅기, 비녀, 복조리. 정답은 뱅기입니다. 이 사
사람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중기 영남 지방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평생 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초야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고든 내용의 상소를 올려 명성을 떨쳤는데요. 진주와 합천 등 경상 우도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지주로 추앙받았던 대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들은 훗날 북인 세력의 주축이 됐는데요. 누구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남명 조식. 성리학의 대가 이분은? 남명 조식 선생님. 벼슬은 명예인데 그걸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활동한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남명 조식입니다. 이것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우리말과 알지 못한다 라는 한자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긴 합니다. 창피하지만 너 참 이거 같다. 답판 들어주세요. 철부지. 철없다. 도무지. 철무지. 이 문제의 정답은? 철무지. 없을 무. 무지도 맞는데 무지도. 맞아요. 둘 다 정답이다. 네. 본인은 뭐 철부지라고 생각해요? 저보다는 언니가 철부지입니다. 언니가 어떤데요? 이상해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옷 같은 것도 엄청 비슷하게 입고 학교에선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엄청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언니?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권 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밝고 이런데 좋지 않아요? 제가요. 애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건 어때요?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하고 원하는 데 꼭 붙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철부지입니다. 19번 문제는 영상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곳은 합천의 명소인 합천 영상 테마파크인데요. 매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도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일부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조선의 신궁을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는 청나라가 조선에 두 번째로 침입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전쟁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병자호란, 정묘호란. 영화 보는 거 많이 좋아하나요?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아빠가 약간 딸바구기가 있으셔서 저를 두고 잘 놀러를 안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여행도 많이 다녔고 영화도 많이 보고 고등학생 돼서도 그냥 계속 쭉 따라다녔었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갔던 티켓들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아빠 오늘 응원 오셨나요?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다행아 아빠다. 다행아 아빠다. 우리 가영이가 아장아장 걷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아빠는 우리 가영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했다. 아빠는 우리 가영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빠는 우리 가영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래. 가영아, 건강하고 이쁘게 잘 자라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빠처럼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답은 병자호란입니다. 음식은 제갈량의 남만 정벌에 관한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풍랑을 만난 제갈량은 사람의 머리로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진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제갈량은 밀가루로 망인의 머리 모양을 빚어 제사를 지냈고 풍랑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밀가루로 빚어 만든 것이 시초가 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설날에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서는 떡국보다도 이걸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정답은 만두입니다! 이번 문제는 설 특제 골든벨을 위해 특별한 분이 문제를 출제했다 전해라.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트로트 가수 이예란입니다. 설날 특집 합천의 자랑 백인의 학생 출연하니 합천에서 골든벨을 울린다고 전해라. 예로부터 우리는 설이 되면 새로 장만한 옷과 신발을 신었는데요. 설날 아침에 이것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내고 어른에게 세배를 하죠. 설을 맞이해 준비한 의복을 이루는 순 우리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설빔, 설의, 설보, 세빔, 설옷.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설빔입니다. 알아서 갈 테니 계속 말라 전해라. 합천군 밤마리는 남부 오광대놀이의 발상지입니다. 오광대놀이는 경상남도 일대에서 하는 가면극 중 하나인데요. 밤마리 오광대놀이 중 양반과장은 봉산탈춤과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다음은 합천 오광대놀이에 등장하는 이 인물의 탈인데요. 양반들을 풍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면극에서 양반의 하인인데 자신의 상전인 양반을 조롱합니다. 풍자, 독설, 이의 특징이죠. 답판 들어주세요. 말뚝이, 까투리다. 정답은 말뚝입니다. 까투리. 정확한 수가 아니라 대강 짐작으로 잡은 수를 어림수라고 하죠. 다음 중 어림수가 잘못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쳐주세요. 1번 선엇, 2번 너댓, 3번 대여섯, 4번
예닐곡. 한 번씩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판 들어주세요.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너댓입니다. 네댓이라고 써야 맞죠? 이번 문제는 BAP가 직접 출제해 주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PSR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이 꼭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울음과 이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아기의 언어인 셈인데요. 단순 자음과 모음 소리를 반복하는 소리의 언어, 발달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생후 4, 5개월쯤부터 시작하죠. 답판 들어주세요. 옹알이. 정답은? 옹알입니다. 어김없이 펼쳐지는 경기, 바로 씨름입니다. 씨름은 체급별로 불리는 이름이 있죠. 다음 보기를 보고 씨름의 체급을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나열해주세요. 한라, 백두, 태백, 금강. 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산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들어주세요. 태백, 금강, 한라, 백두. 금강, 태백, 한라, 백두. 지민 친구만 답이 갈렸어요. 최후의 1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직감이기 때문에. 여기 답판을 보니까 배우 되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꿈입니다. 제가 여배우로서 영화배우가 돼서 여배우의 입지를 더 넓히고 싶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뭐 연기나 이런 거 짤막하게 있습니까? 별그대 찬성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찬송이가 랩을 한다 송송송. 우리 언니 만송이, 내 동생 백송이. 어머, 우리 붕붕이 맘마 먹으러 갈까? 마지막으로 또 시청하고 계실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 그래도 이 세상 모두가 등 돌려도 우리 가족만큼은 네 옆에 항상 있어주겠다 하고 저한테 항상 마음의 안정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밝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주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답은 태백, 금강, 한라, 백두입니다. 수려한 합천의 수려한 인진, 영수분을 펼칠 경문 고교연합팀의 최종 사인을 소개합니다. 합
하천여고 두 친구, 합천고 두 친구 이렇게 최후의 4인이 남았습니다. 응원해주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손을 들어줬어요. 제가 교과를 R&B로 부를 수 있습니다. 조조란 그 맘 같던 백사장 굽어보며 영원한 생명 같던 긴가람 보며 그 이름 무궁하여라 합천여고. 교과 한번 합천고 학생들 떼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동력줄기 힘차게 속도 유여히 남정강물 부비치는 포 빛내자 길길에 합천고여 합천고여. 박서준 선배님 화이팅! 재영아 화이팅! 이것은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제사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격식을 갖춰 적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이것은 태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안에서 제사나 차례 때 신주 대신 사용하는 이 종이는 무엇일까요? 제사 때 아빠나 할아버지가 이것을 쓰시죠. 들어주세요. 지방, 제지. 답이 갈렸습니다. 종이에 적는 거를 누군가 적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첫째라서 항상 명절이 되면 저걸 적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나요? 조상님 이름? 나중에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우리 재영 친구도 이걸 적는 법을 배우겠네요? 아직은 많이 말씀 안 해주시는데 나중에 저희가 크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지방입니다. 다음은 정철의 시조입니다. 내 집 모든 액을 너 홀로 가져다가 인가에 전치 말고 야수에 걸렸다가 비 오고 바람 불 때 자연 소멸하거라. 시조에 등장하는 너는 한 해의 애군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류에 따라 놀이용, 군사용, 애군을 쫓는 용 등 다양한데요.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연, 칼, 그리고 빈 공간. 이 문제에서 최후의 1인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이다.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액을 가지고 가다가 인가 사람 마을에 가지 말고 야수, 그러니까 뭐 숲이나 그런 데 걸렸다가 하는 거 보고, 연이 날아가다가 저런 데 나무에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연입니다. 최후의 1인이 결정됐습니다. 합천군의 자랑스러운 얼굴, 합천고등학교 3학년 박서준. 과연 113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최후의 1인 박서준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추게 되면 하와이 어학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문제는 합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남기 선생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서준아, 너는 너 자신의 주인공이다. 골든벨 꼭 울려주기를 바란다. 글로벌 코리아 문제. 이곳은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암초로 파랑도라고도 불립니다.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됐는데요. 최첨단 해양기상 환경관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 환경 문제와 해상 교통 안전, 연안 재해 방지와 기후 변화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뭔가 썼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었나요? 정확히 떠오르진 않아서 찬스를 쓴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준 친구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문자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를 보내줬습니다. 박서준의 박. 박수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 서서히 골든벨을 울릴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 바랄게요. 완전 감동이 오네요. 이렇게 격려해주는 친구들 전부 다 고맙다. 아들, 마냥 아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의젓한 게 어른이 다 됐네. 혼자 도전 골든벨 1인으로 앉은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평소에 저희 집 남자들이 좀 서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아빠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맨날 좀 톡톡 쏘는 그런 말만 하는데 내가 아빠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 좀 줄이고 좀 아빠가 좀 건강하게 그렇게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아빠 나도 사랑해! 우리 젊은 친구들의 도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떠세요, 군수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맙고요. 이 학생들이 합천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는 그런 일꾼이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친구들아 도와줘! 첫 번째 찬스 볼 건네주세요. 옵니다. 두 번째 찬스 볼 건네주세요.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스 볼 건네주세요. 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이어도입니다. 축하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문제를 마친 박서준 학생에게는 하와이 어학연수의 기회를 드립니다. 더불어 최종 2인 학생에게는 지식실크로즈 해외연수의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8번 문제는 음악을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경상도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인데요. 독창과 재창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처럼 민요에서 한 사람이 먼저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형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를 듣자마자 답을 바로 적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땠습니까, 이 문제? 음악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매기고 받는 형식입니다. 이제 골든벨까지 남은 걸음은 딱 한 걸음입니다. 송광사, 통도사와 함께 합천에는 우리나라의 3대 사찰로 꼽히는 해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로서 2009년 12월 21일 사적 504호로 지정됐는데요. 유서가 깊은 곳인 만큼 중요한 문화재도 많이 소장돼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소장돼 있는 국보 세 가지를 모두 적어주세요. 불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보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면 박선진 학생 골든벨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해인사 장경판전,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이것 세 가지다 맞습니까? 예. 지금은 어느 정도나 확신하고 있나요? 사실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세 가지나 막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낳은 답이고 하니까 300% 주겠습니다. 우리 합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답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합천 해인사 고려 목판,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입니다. 한국 로터리 장학문화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대외연수의 길, 가천대학교 하와이 가천글로벌 센터에서 어학연수의 길,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서울특집 도전 골든벨, 수련 합천에서 아주 용모가 수련한 친구들과 함께 골든벨 멋지게 도전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울리진 못했습니다.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 한 해는 즐겁게 보냈으면 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